네, 여러분, 저희 썸네일 보셨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새 썸네일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리뷰들을 해주고 계신데 진작에 좀 썸네일 좀 그렇게 하지 그렇죠. 그랬냐? 사실 저희가 예전 썸네일들은 너무 건조한 리뷰의 중간 부분 아무거나 그냥 툭 집어서 올렸기 맞아요. 때문에 얘네들이 뭐 하는 건지 이 악기의 뭐 특징은 어땠고 어떤 분위기의 리뷰가 진행돼 있었는지 제목이랑 덩그러니 둘이 앉아 있는 사진밖에 없으니까 전혀 맞아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저희들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좀더 네.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수 있는 건 뭘까 첫 했을 때 번째. 역시 썸네일. 그렇죠. 정말 요새 유튜브에서 그 썸네일의 중요성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네.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썸네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악기가 좀 전반적으로 썸네일 한 장으로 어떤 분위기에 어떤 사운드를 갖고 있는 악기였는지 그게 좀 짐작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우리 최피디님이 좀 걱정하셨거든요. 아, 내가 요새 그런 유튜브 감각이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우리 세대가? 웬걸? 이랬는데 완전 지금 뭐 저는 처음에 해왔을 때 누구 고용해가지고 네, 이 어린이들의 그 감성으로 이렇게 맞춰온 줄 알았거든요. 네, 거의 뭐 조금 지나면은 뭐, 앙 기타띠 뭐 하겠어,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뭐, 예. 그거 할것 같아요, 아, 지금.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요새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고 네. 계시니까 뭐 썸네일 약발았네. 오늘 썸네일은 뭐 했네 이러면서 리뷰 많이 해주시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 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더 재미있게 영상을 즐기실 수 있게 저희가 다양하게 또 추가적인 어떤 영상 그뭐 유튜브 포맷에 맞는 어떤 좀 발전을 계속해서 좀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밑에다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길드 어쿠스틱 기타 전보 주니어 마오가니 점주마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점주마. 네, 점주마. 자, 이게 정가 63만 원에 할인가 56만 7천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된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인데요. 이제 올해 말에 USA 라인들이 쭉 들어온다고 합니다. 길드가 사실 이런 뭐 5, 60만 원대 라인들이 있고 또 100만 원 전후하는 라인들이 있고 맞아요. 아예 고가 라인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길드가 이 라인들마다 되게 매력이 확실히 있는 그런 브랜드라 이번에 또 USA 라인 쭉 몰려 들어오면은 그거 진짜 궁금해요. 아, 왜냐, 네. 이번에 들어오는 것들이 네네. 제 네네네 처음에 이렇게 썼던 기타가 길드였어요. 길드였어요. 네, 네. 그렇군.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사실 유저들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맞아요. 한동안 또 엄청 많이 또 어쿠스틱 네네.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였던 적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는 기타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길드의 또 연말 어택을 앞두고 약간 에피타이저처럼 우리가 하나 네, 이렇게 점주마를 하나 56만 7천 원짜리를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94.5cm 아주 컴팩트하고요. 두께 99mm, 디프레트 뚤레 74mm고요. 쉐입은 점보 주니어 쉐입, 피니시는 사틴 폴리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탑에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고요. 네, 바디에는 마호가니 그리고 피니시는 네, 사틴 폴리 우레탄 뒤쪽도 역시 아무것도 없이 빤빤하게 나무 결이 보이는 느낌이죠. 넥은 마호가니 슬림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길드 빈티지 스타일 오픈 기어 형태입니다. 아주 패기가 조그매요. 너트는 본넛의 42.8625mm.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계속 46mm 너트를 보다가 46mm 갑자기 맞아요. 42대로 오니까 정말 이렇게 잡고 엄청 있다가 작아요. 훅 작아진 느낌 들어요. 네. 게다가 주니어니까 네, 엄청 그렇죠. 작아요. 지판은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입니다. 스케일은 23.75인치, 603mm예요. 600갓 넘겼습니다. 프렛은 19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이 길드 AP1 액티브 어쿠스틱 피에조 픽업에 브릿지 로즈우드 구성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근데 무게는 크기에 비해서 좀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1.8, 2.0 완전 둘이 노선 다르겠네요. 엄청 가볍다. 2.09를 썼어, 근데 나는 1.65. 네. 이 진짜 택도 없이 틀렸네, 이거. 저도요. 이게 뭐야? 이거 먹였어요, 이거. 네. 거의 뭐 지금 좀 600g, 500g 정도 틀렸는데 한근인데? 1.65. 한근이 틀렸어, 그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예. 1.65. 진짜 가볍네요.
엄청 가볍네요. 네. 난 또 뭘? 다시 들어보면은 또 난 가벼운 뭘 든 거지? 이거. 아 이거.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픈 된 걸 좀 쳐볼까요? 생각보다 내음이 자글자글 하네요. 이렇게 쳐드리는 게 훨씬 더 듣기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막 화려한 거 친 것보다.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배음은 꽤나 디테일하게 살아있는 편입니다. 그죠? 네. 잘 만들었네. 네, 잘 만들었어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좁아가지고 핑거로 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시 쳐보겠습니다. 이거 픽업 있어요. 피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피크 사운드는 조금 밸런스가 좀 덜 잡혀있네요. 네, 좀 잡아보겠습니다. 미들도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좀 하이엔드급 하다가 56만원짜리로 내려오니까 그렇죠. 좋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사운드고요. 맞아요. 만지기에 따라서 그냥 어디다가 그냥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써볼 그 정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공간이나 행사의 공연용 정도로는 뭐 네. 무리가 없을 정도의 수준의 사운드지만 결코 뭐 좀 어느 정도 사운드가 필요한 공간에서 쓸 수는 없는 그 정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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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네, 56만 7천 원의 돈값은 충분히 하고 있는 기타고요. 네, 이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그때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엔 듣고 계십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전보, 주니어, 마호가니로 들은 그땐 잘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사이즈 자체가 정말로 주니어 말 그 이름에 딱 걸맞게 되게 작아요. 그리고 넥감은 다른 기타들하고 달라요. 그 뭐랄까 테일러는 약간 크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들이나 뭐 중학생들도까지 참 좋지 않을까. 어린이 여러분, 이건 여러분 겁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네, 네. 그럼 어린이용 기타로 지금 갑자기 가버렸네요. 뭐 그렇다고 어린이 전용으로 가라는 아니죠. 네, 아니죠. 여행용 기타로서의 활용도 있고요. 뭐 앰프 사운드가 막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걸로 아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일반 그냥 알코스틱 사운드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행용 기타 혹은 네. 뭐 최고 좀 작은 뭐 여성용 기타라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거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주니어. 해석하셨네요. 네, 그냥 해석했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7.5. 무난한 적당한 네. 점수를 받았습니다. 적당하죠. 네, 적당. 저 좀 진짜 기대돼요. 미국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 USA 길드 과연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지 조만간 여러분들께 새롭게 준비된 길드를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여러분들 그 전까지 열심히 사세요. USA는 안 될 걸요. 어린 여러분이잖아.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린 여러분이 못 사기 때문에 그걸 사고 싶으면 이제 엄마 아빠가 길드를 결성을 해서 엄마 아빠 패밀리 길드를 결성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야죠. 56만 원이면 56만 원도 사실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린 여러분들이 조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닌가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USA는 크게 관심 갖지 마시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